담들이 조금 옛날 집들은 대부분이 저거를 했네요. 돌담길로. 자, 구룡포에서 동성반점 짜장면 곱빼기를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짜장면 곱빼기로 하나 줄래요? 예. 짜장면 곱빼기가 나왔네요. 여기 해변 도로를 지나다가 배도 고프고 그래서 잠깐 들렀는데 이 동성반점? 동성반점이라고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렀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원은, 이거 낚시공원은 영, 내가 봤을 때는 영 아니더라고.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어. 오히려 저기 영덕에 대진항이 오히려 더 깨끗하고 더 잘 돼 있는 거야. 자, 고춧가루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춧가루 넣고 여기 있네. 동성반점 이렇게 해갖고 포항은 나도 처음 와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딘지. 근데 이제 지도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쫄깃쫄깃하게 맛있네. 면이 아주 쫄깃쫄깃한데 바로 뽑았나? 야, 짜장면 오래간만에 먹네. 하여튼 뭐 쭉 뭐 저기 울산까지 해가지고 부산까지 쫙 내려가면 되죠 뭐. 되도록이면 해변 도로로 이렇게 가려고. 육지는 많이 봤으니까 육지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짜장면 맛있게 잘 나오는데. 이게 밖에서 보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전형적인 시골 분위기 그런 느낌인데 안에 들어와서 보면, 이게 먹어보면 음식은 어우 진짜 맛있네요. 고기도 듬뿍 들어가 있고. 아, 머리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짜장면 먹고 바로 옆에서, 옆에 머리 만들기라는 데가 있네. 머리를, 아, 네. 머리 깎아도 됩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머리를 한 20년간 안 깎았더니, 아유, 미쳐버리겠네. 옆에 그 머리 만들기라고 여기 있는데, 일로 왔어요. 매기로 유명한 구룡포구만요. 아따, 여기 사람들도 많고 차도 많고 배도 많고. 아, 예전에 왔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일본인 가옥거리를 보니까 왔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왔었던 데네.
여기서 그래갖고 이 좌측에서 저거 먹었었잖아. 그 뭐지? 아, 물회인가? 뭔가 먹었었어요. 맞아, 맞아. 아, 옛날에 왔었던데네. 아, 어딘가 했네. 여기가 훨 나은 것 같네. 이야. 도룡포 주상절리가 있대요. 아, 여기가 훨 낫네. 낚시하기도 좋고 그냥 캠핑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화장실은 가까이에 있네요. 전망공원 올라가는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성대네, 성대. 어, 좀 그래도 좀 크다, 성대치고는. 한 마리 던지자마자. 근데 느낌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네. 뚝배기 해드릴까요? 뚝배기 하겠습니다. 네. 매운탕에서 맛있고 햇볕 타 먹어도 맛있어. 아, 그래요? 어, 크네, 진짜. 네. 와. 크다, 엄청 크다. 나 철지 버리면. 아, 처음 봤어요? 안 했는데 드물어요. 예. 그렇게 크게 나온 거. 그러니까요. 와, 나 깜짝 놀랐는데 무슨 느낌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엄청 했겠네요. 예. 뭔가 걸린지 않으세요? 아니, 성대만 잡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야, 오늘 보리멸이 다 잡히네. 얘는 어쩌다 걸린 것 같은데. 많이 나와요. 아, 커가지고. 아. 많이 나오는 거. 아, 그렇구나. 오, 이씨. 초장이 없네. 근데 된장하고 먹어도 되겠죠? 고구마 한 마리 잡았습니다. 뚝배기 해야 될까? 알리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게 보통 보니까 뭐 한 번 나가는데 뭐 15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멀리 나가면. 예, 네, 멀리 나가면. 저는 원전 거라고. 아. 16만 원. 어.
성게 대빵만한 큰 거 잡았습니다. 와, 오늘 세 마리 보리멸에다가 성게 오늘 좀. 어저께는 성게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 성게 한 마리에 보리멸 세 마리.